저희가 말하는 아날로그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영상 신호, 저희가 보는 이 영상을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하는 카메라를 아날로그 카메라라고 하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아날로그 카메라의 뒤쪽에 있는 이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하나씩 보시면 이 부분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버튼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비디오, 아날로그 비디오 영상 출력 단자가 되겠습니다. BNC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접지를 위한 접지 단자. 그다음에 전원 입력을 위한 전원 입력 단자. 그리고 전원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원 램프가 있고요. 이 부분이 제어 신호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RS485용 제어 단자가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포트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게끔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카메라와 다르게 또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를 보내는 디지털 영상 신호를 보내는 카메라를 네트워크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 부분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실제 고대 뒷면 부분입니다. 보시면 좀더 복잡하긴 하지만 기능들이 좀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SD 메모리 카드가 있어서 카메라 자체에 저장이 가능하고요. 오디오 출력과 오디오 입력 자체의 단자도 카메라 자체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초기화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점 자동 조정 버튼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카메라의 초점도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게 되고요. 똑같이 접지 단자, 전원 입력 단자, 이게 이제 맨 케이블하고 연동되는 포트가 되겠고요. 제어 신호, 알람 신호 단자도 RS485랑 연결돼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카메라 자체에 이런 게 내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형 모니터 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